안녕하십니까. 홍정식 목사입니다.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간이 또 펼쳐지게 됐습니다. 지난달에 우리들이 소저를 오픈을 했었는데,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인텐시브 코스는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게이오스 로렌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. 여러분, 참 저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,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그런 모든 모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고,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했는데,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.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보니까 정말 이 30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조를 듣고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고, 그 소조를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팅을 해서 소조를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,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. 이번 이 게이오스 로렌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 하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바리새와 같은 종교적인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, 그다음에 또 이런 일반적인 영성 사역 안에는 이런 이세벨의 영이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종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예언으로 그리고 또 은사로 완전히 조종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하는데, 이번 이 게우스 로렌스의 이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쇄해버리고 교회 안에 참된 은사 사역들이 풀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그런 사역들이 이번 게우스 로렌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저는 기대합니다. 이 오대양 육대주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, 게이오스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각 가슴마다 그대로 임하기를 선포합니다.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. 여러분의 시선을 이 유튜브로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. 할렐루야!